네, 빨리 빨리. 아, 왜 이렇게 늦었어요? 네, 저기. 저기. 아니, 아버님이 서초에 여동생 만나러 왔다면서요? 근데 왜 따로 앉아 있어요? 저 끝이 좌절하는 저 사모님은 또 누구고? 더 지켜봅시다. 제 추리에 따르면 상속자는 바로 써버리입니다. 이봐요. 아니, 어저께는 서강님이라면서요. 그런데 오늘은 서본이라고요? 밤새 추리를 재검토해보니까 서 변호사는 절대 아들이 아니겠더라고요. 전복을 못 먹는다는 공통점 외에 두 사람 닮은 구석이 있나요? 없죠. 전혀 없죠. 그렇죠. 서 변호사 키만 봐도 아들이랄 수 없는 거죠. 그럼 아버님하고 서버리는 어디가 닮았는데요? 뭐 지금은 안 닮았지만 과거는 모르는 일. 요즘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말입니다. 하긴 천지개벽하는 애들 많긴 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죠, 강남 영숙.